국힘은 보이는 대로 보면 돼. 술책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할 정도로 지금 책략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거기서 무슨 어떤 수준 높은 대책을 생각하고 이럴 정도로 누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지. 없더라고. 그럴 수도 있지. 김포 아니라 웬만한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땅들은 서울에 영입하고 싶겠지. 왜냐, 김건희, 최은순 땅이 다 고기고기 있잖아. 양평하면 별의별 꽃 봐봐, 다 있거든. 그러면은 천공이 메가시리를 만들어 서울을 크게 경기도나 서울이 하나로 돼야 된다고 막 이랬잖아. 그거 천공 나오더라고.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얼마나 사놨겠냐고. 경기도에 5만 군데에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. 대통령이 왜 됐는데, 그들이. 돈 벌려고 됐잖아. 그러면은 천공이 시키는 대로, 천공이 시킨다는 거는 뭐냐. 우리가 뭐 대통령 이런 거 해도 할수 있겠습니까? 하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겠어? 천공이 된다 그랬겠지.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겠지. 자기 말대로만 하면. 천공 말을 차곡차곡 들어가는 중이잖아. 그렇다면 그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이미 다 해놨겠잖아? 경기도가 다 서울이 된다면, 아, 경기도에 땅을 많이 사놔야 되겠구나. 당연히 그렇겠지. 그건 뭐안 했겠어. 김포도 다 들여다보라 그래. 얼마나 많은가. 김건희 일가 땅이 많을 거야. 전수조사 해야 돼. 김기현도 김포에다 땅 샀나? 원희룡도 국힘들 다들 거기다가 국힘 왕국 하나 만들까? 이렇게 다 사놨나 보지? 다들 욕심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.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. 자기네 욕심에 어떻게 돼가는지 주변 볼 눈도 없어. 왜냐, 욕심에 눈이 멀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. 그래서 눈이 먼다는 거거든. 욕심에 눈이 멀면 자기네 자손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가늠을 못해. 못 봐. 상황이 안 보여.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. 이 나라를 망치느라고 환장을 했어, 환장을.